아침에 그래도 2차 전지 관련 DCC 스틸 강세가 좀 돋보이는데요. DCC 스틸도 쭉 오른 다음에 좀 충분히 조정 거친 다음에 고개를 좀 드는데요. 002710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 카페 궁금할 때마다 002710 쓰면 되시겠습니다. DCC 스틸 뭐냐? 자본금은 260억이네요. 액면가는 1000원입니다. 자, 처리 강판인데 한마디로 해서 지금 주목받는 건 니켈 도금 강판입니다. 니켈 도금 강판, 이게 2차전지 원통형 배터리 혹은 각형 배터리, 예, 껍데기 캔, 그걸 캔이라고 하죠. 우리 콜라 캔 하듯이 껍데기에 쓰이는 데 들어가고, 그게 국내 유일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석도 원판이나 냉연 강판을 공급받아서 여기에다가 도금을 하는 거죠. 도금을 하는데 특히 니켈 도금 강판이 지금 가장 주목받는 분야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 보듯 2차 전지향 니켈 도금 강판, 원통형, 당연히 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에 만드는 뭐 상신 EDP, 아니면 뭐 신흥 SEC 이런 회사들이 다 여기서 사서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내 유일하다. 지금 증설 투자를 하고 있네. 올 하반기에 완공이죠. 그래서 지금 20만 톤까지로. 네, 지금 7, 8월에 완공 예정이다. 그러면 한 연말에는 본격 가동하겠죠. 그래서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이게 니켈 도금하면서도 상당히 분량이 많이 납니다.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처가 확실해야 증설을 하지, 그냥 아무 철강 회사나 2차 전지가 될 거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 말고는 동국 산업이 지금 신설을, 이거는 신설을 하고 있죠. 신설을 하고 있는데, 동원 쪽으로 공급을 하는 MOU를 맺어놨기 때문에, 네, 동국 산업이, 요거는 2025년 초 정도에 가동이 예정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올해 내년까지는, 네, 독점적 지위가 유지된다. 근데 지금 그동안에 원통형 배터리가 참 무지 천대받았는데요.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비중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차 전지의 뭐 핵심 소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특징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원통형 배터리의 성장. 그래서 앞으로 원통형 배터리가 수혜주다 하면요, 제일 먼저, 네, TCC 스틸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그동안 주식들이, 2차 전지 주식들이 많이 좀 빠졌는데요. 그래도 TCC 스틸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 그래서 다른 주식들은 사실은 4월 초 수준까지 다 내려왔어요. 대부분의 주식은. 근데 이 주식은 오른 후에 합리적 수준의 조정을 받고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다. 상대적으로 센 편인데 그 배경은 이런 게 있군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그래서 2차 전지 중에는 매력도는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